그리고 두 배우님께 각자 질문 드리고 싶은데, 황정민 배우님은 이제 서도철로 9년 만에 돌아오셨잖아요. 1편 속 서도철 느낌을 이제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 정혜인 배우님은 눈빛, 뭐 동공 연기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신 점 궁금합니다. 1편 끝나고 나서 2편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제작이 안될 거라는 거는 상상을 못 했었죠. 1편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1편이 워낙 잘 돼서 2편도 곧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여차여차 하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좀 됐네요. 근데 저는 늘그 서도처를 제 마음 한켠에 계속 마음속에 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편을 꼭 해야 된다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고 감독님하고 같이 얘기도 분명히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관객분들이 오랜 시간이 걸린 작품이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베테랑 원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가 아니라 얼마 전에 본것 같은데 또이 편이 나왔네 그런 느낌으로 하려고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동공 연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전 아무래도 초반에는 좀제 시선의 방향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중간 투입된 사람으로서 관찰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리고 특징들을 다 캐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후반부부터는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연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표정 연기나 이런 것들이 좀 제약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작은 이 공간 더군다나 모자까지 써서 이 작은 공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감독님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황정민 배우께서는 베테랑 원담에 2가 벌써 나왔네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질문이 그래서 좀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서도철의 지난 서사가 어땠을지를 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났을까 서도철이라는 거는 왜냐면 굉장히 뭔가 찌든 형사잖아요. 그 형사가 지금 어떤 모습을 됐을까를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서도철 그 저는 뭐그 서도철이 찌든 얼굴인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자꾸 걸려서요. 찌든 사람이 아니고 제가 그냥 연기를 했기 때문에 찌든 것처럼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다른 배우 했다면 좀덜 찌들었겠죠. 죄송해요. 그 서도철 아이를 보면 고등학생이고 1편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이제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고등학생이 됐고 예, 한 가정의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삶을 정말 정말 잘 살아가고 입은 걸걸하지만 그래도 삶은 참잘 살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객분들한테 아, 서도철이라는 인물이 내 주위에 한 명쯤이라도 있는 정의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든든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